피부결을 먼저 자랑하기도 한 근데 이정재 씨. 뭐 피부 관리 같은 것도 합니까? 평소에는 예, 시작했습니다. 그 촬영할 때 메이크업을 안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꼭 해요. 피부결 말고 이날 이정재 씨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한 건 진솔한 입담. 자신있다. 글쎄요, 뭐 발란스? 발란스?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과감한 노출 같은 것도 쉽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쉽게 쉽게. 노출 연기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아무래도 고생해서 만든 몸이니까 뭐 노출증이 좀 있어요.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솔직함의 끝을 모두 방출하기로 한 이정재 씨.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연애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아, 맨날 왜 안 하고 싶겠냐. 제 말이 그렇습니다. 맨날 자꾸 만나는 분들마다 아니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도 이렇게 좀 보십니까? 뭐 선도 하나의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공개 공연까지 서슴지 않는 대담함까지 보여준 이 배우 이정재 씨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정글의 법칙 인 캐리비안의 병만족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수입니다. 이거 하라고요? 키 185cm, 몸무게 77kg의 완벽한 몸매를 가진 비주얼 배우로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 이미지의 역할을 해왔던 김성수 씨. 그랬던 그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들을 정글의 법칙에서 대방출시켰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예술적인 감각을 생선 비늘 벗기는 데 사용한 김성수 씨. 정글에서 아주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와, 보이다 눈. 참치잡이로 변신! 변신! 난데없이 지구 용사로 변신. 개그맨을 웃기는 배우로 정글계의 강력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병만족의 맏형으로 망가지는 것 또한 솔선수범을 보여줬는데요. 병만족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릭터로 시시때때로 매력을 발산하는 김성수 씨. 엄마, 엄마. 요즘 엄마 같은 캐릭터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보. 여보 오셨어요? 내 몸에 엄마가 있어. 정글에서 무성 본능 퍼뜨린 김성수 씨.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엄마 뿐인 거 아니에요. 김성수 씨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렇듯 스타들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아마 그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겠죠. 언제나 노력하는 스타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너무 무서울 때 도망갈 방공호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네 방공호를 하고 도망가서 두드려봐. 절대 안 열어줘. 열어주세요. 안 열어줘. 절대. 저 너무 무서워. 티격태격하다. 정이 들고 있는 죽음과 태양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태양의 변신 그리고 첫사랑 희주를 만난 죽음. 얼마나 이 남자랑 자고 싶었으면 꿈을 다 꾸냐. 어머나, 두 사람 한 침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음 깼어? 응? 죽음? 우리 좀만 더 같이 자자. 난 아직 깨고 싶지 않으니까. 아, 역시나 적극적인 태양. 어이구. 너 지금 누구야? 네? 대공실. 맞아? 네. 근데 이거 꿈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 넌 눈 떠도 꿈 같겠지. 난 눈 뜨니까 더 악몽이야. 어이구. 그렇습니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된 태양. 취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술 못 마셔요. 취하면 딴 사람 되거든요. 취하면 남들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딴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말이죠. 정신 차려.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네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미쳐버리겠구만.